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애기들은 아니고 아이들 생일이라서 밖에 나가서 저번에 갔던 집 너무 좋아서 한번더 가려고 했는데요. 딸이 못 갔기 때문에 갔더니 일요 휴무더라고요. 요즘은 일요일 쉬는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정리를 조금 하고요. 갔다 와서 베란다 정리를 하고 라임 제라늄을 이 단지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근사한가요? 네, 저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좀 전에 언니가 잠시 내려오라고 해서, 언니도 이 아파트에 살거든요. 잠시 내려오라 해서 갔는데, 뭘 줬냐 하면은요, 이거 테이블 야자인가요? 요거를 주고, 요거를 하나 주고, 테이블 야자 언니가 이걸 하나 줬어요. 그런데 언니는 직업이 심리 상담인데, 아마 이번에는 이 화초로 뭘 하나 봐요. 그래서 많이 샀다고 남는다고 줬어요. 그러면서 또뭘 줬냐 하면 이거요. 이게 뭐죠? 보입니까? 방울 토마토를 이렇게 대품을 방울 토마토 많이 열려 있는 거를 이렇게 저한테 주고 왔습니다. 땅바닥까지. 이게 방울 토마토 사 먹는 것보다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얼마냐 하면 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를 더 줬는데, 이건 제 이게 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뭘까요? 딸기. 설향 딸기인가? 설향 딸기라고요. 딸기를 하나 또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키우라는데,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건안 해봤는데, 딸기가 지금 열리기 직전입니다. 잘안 된다. 딸기가 열리기 직전이고요. 딸기꽃 보여드릴게요. 딸기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청초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그 뒤에 글록시니아인가? 그새 이름도 헷갈립니다. 글록시니아. 좀 어두워요. 이렇게. 얘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요? 좀 고개를 들면 찍기가 좋을 텐데. 이렇게 오늘 또 화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네이션.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카네이션이 집에서 잘 길러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길러보고 싶은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제라 친구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라고 하나요? 너무 이쁘다. 색깔이. 아이고, 예뻐라.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 멀리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봬요. 안녕. 바이바이.